멀티 콘센트 튀기 전 전기장 전자파 수치입니다. 멀티 콘센트를 켜고 난후 수치입니다. 쉴드그린 전자파 차단 다용도 패드를 차단해 보겠습니다. 워싱 홀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치가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워싱 코드를 접지 단자와 연결시켜 꼽습니다. 이제 전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러싱을 하실 때는 멀티 콘센트의 전원을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체 전위를 확인하기 위해 멀티 테스터기를 준비합니다. 이 연결선을 멀티 콘센트 접지 단자에 연결하고 이 멀티 테스터기에 있는 두 개의 단자 중 하나의 단자에 연결선을 연결합니다. 멀티 테스터기 전원을 AC 볼트로 킨후 한쪽 단자를 손에 쥡니다. 지금 현재 인체 전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을 멀티 콘센트 위에 가까이 두니 두배 이상 전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 테라피를 해보겠습니다. 이 패드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전위가 제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홀더에 손을 갖다 대도 전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홀더로 마사지, 필요한 부위에 마사지를 할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한쪽 단자를 손에 쥐면 현재 인체 전위를 볼수 있습니다. 한 손을 멀티 콘센트에 가까이 닿게 되면 인체 전위가 두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워싱 담요를 무릎 담요로 사용을 하고 인체 전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워싱 상태에 인체 전위가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워싱 홀더에만 손을 대도 워싱 홀더에 손을 대고 인체 전위를 보아도 인체 전위가 제거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홀더는 마사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원하시는 신체에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